아, 공기는 대체 언제 고급이 되는 거야? 자, 리플레이를 한번 돌려가지고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일단 이쪽 인퍼노 하나, 둘, 셋. 이거는 다 제거했고, 아, 던전 쪽에 하나 있었지, 맞아. 그리고, 던전에 하나랑, 아, 너무 많아가지고, 외울 게 너무 많어. 그 다음에 여기 거 뺏어가야 되고, 오케이. 코브 쪽엔 하나도 없고, 이 밑에를 뺏은 다음에 던전으로 방어하러 가면 되겠네요. 아, 어쨌든 적군의 유닛이, 적군의 그, 병력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답답하네요. 외울 게 많아서. 자, 안녕? 내 병력이 진짜. 골드 드래곤 다 죽고 거의 뭐다 전멸해 가는구나. 야, 코브라 9마리 있네요. 거기다 씨독도 있고, 왠지 이거 씨독 15마리가 이거 때려가지고 슈뎀 떠가지고 죽을 것 같다. 왠지 그런 필이야. 아니면 불들을 쏴가지고, 역시 와. 야, 불행이 떠가지고 지금 데미지가 1 떴거든요. 1 씨독 데미지가 불행 떠서 지금 1 떴는데, 그게 그 특수 효과, 강곤의 그 죽음의 숨결 같은 거, 그게 떠가지고 피닉스 한 마리 죽었어. 와, 진짜. 어떻게 말하는 대로 다 이뤄지냐. 그럴 것 같다고 했더니, 진짜로 그렇게 떴어. 자, 어우, 사기 저하 때문에 턴을 그냥 하나 날렸습니다, 방금. 너무 섞어 나서. 자, 아마겟돈. 어우, 닉스 전사가 잘 버티네, 역시. 여기서 안 맞는 위치가, 여기지. 그 다음에 얘는 두나 걸려 있으니까 여기. 야, 닉스 전사는 뭔가 마법이 되게 잘 버티는 느낌이야. 네 마리 12마리라서 아마겟돈을 쓰기 되게 애매한데, 네 팔을 닉스한테 써야 될것 같은데 한번 쓰고. 됐네, 딱 됐네. 다행이다. 일단 부활할 만화까지는 없었고 어쩔 수 없고. 그 다음 만화 없기 때문에 그 던전 쪽을 막으러 얘로 못 가겠네요. 라일란드로 가거나 해야 되는데 갈수 있는 게 없으니까. 던전에 유닛을 뽑는다고 해도 이거를 되게 오합지졸이네? 막을 수 있겠다 잘하면. 자, 다 뽑아가지고 이걸로 안 될라나? 안 되겠지? 일단 소환의 문도 한번 뽑아가지고 뭐 나오는지 좀 보고, 유니콘 두 마리 뽑고, 그 다음에 선술집에서 잼, 다크스톤. 그래, 다크스톤이 여기 거니까 얘를 뽑아가지고, 초급 공기 마법. 그 다음에 업, 이것도 업. 자, 이것도 업. 그리고 여러분들도 업. 자, 요렇게 한번 시간을 끌든가 막든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포탑은 있으니까. 자, 다행스럽게도 이동거리가 저성까지 가지 못하네요. 아, 그러고 보니까 마법책이 있나 모르겠네. 다크스톤이 마법사니까 있겠지. 번개. 자, 이 적군의 블랙드래곤이 4마리나 되네요. 아, 4마리면은 좀 힘들지. 뭐 타격을 줄수 있는 것도 없고, 이걸 딱한대 쳐가지고 마비가 걸리면은 그럼 좋은데, 그럴 리가 없고. 아, 4개 마비가 걸렸네. 자, 여기서 최대한 피해를 많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나나나나난. 장님! 눈뽕! 아, 역시 제건안 뜨고, 적군 거는 무조건 뜨죠? 네. 아,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볼든 마법 저항. 그러네. 자, 한턴더갈수 있을라나? 그 포탑을 한 턴만 더 쓰고 싶은데. 포탑 한턴더 턴이 돌긴 했네요. 자, 던전성 빠이빠이. 저기 초록색 깃발 죽이고, 그다음에 포트리스가 주 본거지인가? 얘네? 그다음에 이쪽에 하나. 아, 캐슬 밑에. 아, 이래서 대기 조망이 있어야 돼. 자, 빨리 라일란드를 레벨 올려가지고 대기 조망을 빨리 고급을 찍어야 돼. 자꾸 이렇게 주변에 있는 애를 파악을 못하고 죽으니까, 아, 답답하네요, 진짜. 자, 자동.
이러니까 경험치가 안 쌓이지. 이러니까 안 쌓이지. 보자, 여기서 일단 요성, 그 다음에 얘만 자꾸 쌓이고 지금 마나가 좀 모자라서 잠깐 보류를 했었던 그런 상황인데, 여성까지 가려면은 그나마 여기서 달리는 게 이쪽 캐슬에서 달리거나 아니면 이쪽에서 넘어가는 게 편해 보이고요. 다른 뭐 가까운 데가 던전성도 찾아야 되니까 타워가 좋겠다. 타워에 가서 타워. 네. 페니언데 왜 건빵된지 아시는 분? 그러게요? 혹시 한번 탈퇴했다가 이 타워 아니잖아. 이런 씨. 이 타워구나. 혹시 한번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하시거나 그러지 않았나요? 그 아프리카를? 그런 게 아니라면 왜 그럴까? 아니면 보통 그 중간에 큐비를 쓰거나 그러면은 표기상의 오류 같은 걸로 그게 이상하게 나오는 그런 게 있긴 하던데. 자, 여기서는 마나를 좀 아끼겠습니다. 밑에 가서 또 싸워야 되기 때문에 마나를 좀 아껴주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던전성 갔으니까, 요번 주차에 마나 소용돌이는 얘가 못 쓰겠네. 이렇게, 여기 또 하나 있네? 멜로디아. 일단 이동력을 아끼기 위해서 플라이 한번 쓰고. 근데 전혀 아껴지지가 않네. 여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마겟돈을 써야겠죠. 아마겟돈 각이죠. 근데 또 이게 아이언 골렘이 껴있네. 네, 가끔 그 표기상의 오류 같은 게 있을 때도 있긴 있어요. 자, 마법 저항 떴죠. 근데 역시 불드한테 피닉스는 너무 약하구나. 자, 여기 대각선 각이 나오기 때문에 좋지 않은 위치인데,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저희에겐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까지 또 쓰고, 두 마리밖에 못 살리네. 불드 HP가 262, 이거 상대하고. 야, 얘는 왜 이렇게 행운 같은 게잘 뜨냐? 자, 몇 마리죠? 두 마리 남았으니까 한대친 다음에 부활 쓸게요. 자, 블랙 드래곤 죽으면 안 되는데. 잠깐, 얘 뺄까? 블랙 드래곤을 다른 데로 빼버리자. 빼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일단 잡고. 못 잡어. 와, 약해. 약해. 여기서, 자, 부활을, 원래 세 마리구나. 네 마리인 줄 알았는데. 자, 세 마리 그대로고요. 세 마리, 17 남았는데. 8마리에서 10마리 잡을 수 있다고 하니까, 여기서 반격 한번 하고, 한 마리 죽은 다음에, 한 마리 잃은 다음에, 반격 한번 하고, 그 다음 살린 다음에 끝내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9마리 남았네. 자, 이거 마저 죽여. 그 다음에 마날 여기서 생각지도 않게 좀 많이 썼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캐슬성은 좀 다음 턴에 찾아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도망간 파란 친구가 하나 있었죠? 그 친구가 지금 어디를 갔는지 게이트를 탄것 같은데, 이거 매번 체크하는 것도 일이다, 진짜. 저거 타고, 그 다음 왔다 갔다 하다가. 뭐야? 바로 옆에 있는 거야? 자, 이 리플레이도 확인할 거딱 확인한 다음에 중간에 끊을 수 있으면 좋겠다. 왜꼭 이걸 나는 다 봐야 되는 거야? 왜 나는 이걸 다 보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여기 있던 애 내가 죽였나, 방금? 내가 죽였나 보구나. 죽였나 보다. 그러면은 여기서 어딜 가볼까? 얘뭐 할까? 여기 성 없었죠? 이거 밖에. 저갈 필요 없고. 이 밑에 성이 하나 더 있었던가? 여기? 여기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도 찾아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스트롱홀드도 이제 슬슬 찾아줄 때가 된것 같은데. 자, 이쪽 가가지고 캐슬 게이트 써서 저 위쪽 성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아니잖아. 여긴가 보다. 자, 여기서 대기를 타다가 저 위로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술탄 만족은 보충해 주겠습니다. 이게 너무 익숙해. 단축키를 쓰는 건 너무 익숙치가 않아. 자, 바로 턴을 종료해 보겠습니다.
아, 포트리스 하나 뺏겼었구나. 아니, 뺏겼었던 게 아니고 옆에 있었구나. 아, 포트리스. 진짜 저의 그 나쁜 머리로는 이 적군의 행동을 한 턴에 하는 행동들을 다 외울 수가 없어가지고 꼭 이렇게 뺏기게 되네요. 자, 여기 일단 가고. 네, 할 겁니다. 요번 턴에. 요 캐슬성 뺏고. 보니까 이 밑에도 게이트가 하나 있나 봐요.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거 보니까. 여기 뺏었고, 그 다음으로 이쪽 거를 얘로 찾자. 일단 이쪽 타워. 아, 정신없네요, 진짜. 뺏고 뺏기고, 정신 하나도 없네. 이쪽 타워를 얘로 뺏고, 여기서 남은 이동력으로, 아, 뭐 써요? 플라이는 안 되고, 의미 없이 만화를 썼네. 자, 여기서 아까 죽은 마고그들을 좀 보충을 해주고 싶은데, 아, 또 이러네. 컨트롤. 이렇게 둘만 데리고 다니면서, 핀드, 아니구나. 여긴 핀로드구나. 그럼 합치고. 근데 핀로드는 진짜 쓰일 일이 거의 없다시피 하네. 여기도 업그레이드가 안된 곳이니까, 이거랑, 이거랑, 요거. 요렇게만 갖고 가 다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것들을 업그레이드. 아, 예, 이미지 다른 것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많진 않은데, 가끔? 요거. 요거. 아, 마고그가 생각보다 많이 안 모인다. 마고그 모으기는 좀 힘들겠다. 아까 죽은 게, 아까 300마리가량 죽은 게좀 커가지고. 이거, 142마리. 이제, 핀로드도 좀 세지긴 하겠는데. 쓸 수가 있어야지, 저거를. 자, 이렇게 하고. 아, 펑퍼짐해진. 맞아요. 그, 창벽 이미지가 원래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제가 보기엔 원래 상태가 더 낫습니다. 자, 일로 못 가, 간, 발을 디딜 수 있는 데가 없네? 어디로 가야 다할수 있지? 자, 여기서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땅이 없네. 여기, 됐다. 여기다. 어디였지? 자, 방금 찍히는 데 하나 있었는데. 여기다, 여기다. 일로 가서. 아, 여긴 뭐야? 이거 플라이 쓴 다음에 넘어갈 수 없, 일로 갈수 있네. 일단 여기까지 가고, 자, 암시장. 딱 병사 조각만 두개 남아있네요. 자, 여기까지 일단 왔고, 다음으로 스트롱홀드를 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친구 가만히 있고, 턴 종료.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목 상태가 좀안 좋고, 거기다 잠을 별로 못 자가지고, 좀, 흥겹게 게임을 좀잘 못할 수도 있어요. 와, 씨, 저거 다시 먹었어? 그러니까 혹시나 좀 이상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세이브 로드만 마음대로 할수 있었으면은 그냥 로드 해가지고 저기다 방어 병력 뽑아 놓은 다음에 대충 막았을 텐데 세이브를 안 하기로 했으니까 조망만 생기면은 이럴 걱정이 없어집니다, 이제. 칼국수의 겉절이 맛있네요. 와, 맛있겠다. 칼국수는 뭐 그렇다 쳐도 칼국수는 별로 안 땡기는데 겉절이 맛있겠네요. 아, 이미 끝난 거. 호타 버전 다른 게 많나요? 예, 꽤 있어요. 밸런스, 각 종족의 밸런스라던가 이것저것 꽤 있습니다. 자, 이 친구도 디멘션 도어 한번 쓰고, 그 다음에 플라이 한번 쓰고, 자, 이쪽에 있는 성을 먹으러 갔다 오겠습니다. 여기서도 많이 뽑았네요. 제가 안 뽑던 유닛들을 뽑았는데, 이제 슬슬 각 성을 먹으면은 방어용 병력들을 좀 조금이라도 뽑아줄까, 그냥? 자꾸 이렇게 약한 영웅이 와가지고, 그걸 먹어서 그 병력들을 뽑아 놓다 보니까 좀 이제 슬슬 귀찮은데, 되게. 플라이를 써 있는 상태고, 딱 이거 안 닿네.
다음 턴에 대충 가서 아니면은 이 친구 그냥 성 먹으라고 냅두고 한 여기까지만 가볼까? 여기까지 가서 성 먹으면 먹으라고 냅두고 위에 또 있네? 로직 위에 두 마리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성 다시 뺏어야 되는데 저 성 뺏으러 갈 준비를 해봅시다. 일로 가서 여기서 플라이 써있나? 플라이 썼네요. 오케이 좋아요. 여기 만화의 샘물 케이틀린 한 번에 못 갈 테니까 상관없고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 방금 말했다시피 좀 자원을 좀 써가지고 돈을 좀 만들고 5인차네 애매하다 일단 돈 만들어 놓고 다음 주차 보물창고에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다음 주차 되면은 그때부터 각성에 기본적인 추가 병력들을 뽑아가지고 걔네들로 하여금 성을 좀 방어하게끔 그렇게 좀 막아주겠습니다. 자 역시나 성으로 못 들어갔네. 인퍼노 쪽에 또 하나 그리고 타워 쪽에 또 하나 들어왔고 타워에 두 마리 인퍼노 하나 그 다음에 포트리스 위쪽에 하나 여기는 제일 위쪽이고 밑에 캐슬성 하나 진짜 너무 많아 너무 너무 끔찍하게 많아. 자, 케이틀린은 일단 가만히 있었으니까 이 친구부터 간단하게 제거하고 출발하겠고요. 몇 마리야 이거? 12마리. 얘로 이거 죽이자. 25마리. 자, 사기 증가! 사기 증가! 자, 사기 증가는 개뿔 도망만 갔네. 여기서 마력을 두 배로, 만화를 두 배로 뚫렸고요. 여기서는 마력, 이제 지력은 좀 어느정도 됐으니까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이 친구로 성 근처에 온 것들을 다 뚫어야 되는데 지금 이 친구는 스탯을 올리느라 이동력을 다 썼으니까 자 브론 이 친구부터 먼저 죽이겠습니다. 브론 간단하게 아마겟돈. 자 리플레이를 한번 돌려봐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 그 전에 타워 쪽에 하나 갔었죠? 이 타워 일단 뺏겼고 그 다음에 아우 귀찮어 여기 하나 인퍼노에서 관문 닫고 여기 하나 여기 위에 또 하나 역시 맵 사이즈가 넓으면은 이게 좀 그래 그 지도를 그만큼 많이 밝혀야 되고 모든 걸 다 보니까 적군의 움직임도 다 봐야 되고 자 인퍼노에 왔던 애는 이거 타고 갔으니까 딴데로 갔으니까 이 캐슬성부터 얘랑 얘 둘 좀 죽여야겠다 이거를 죽이려면은 던전 쪽으로 가는 게 제일 좋아 보이고요 던전 미친 바퀴벌레들 그죠 자 거의 뭐 바퀴벌레급이죠 찰거머리 난이도 찰거머리 난이도 자 여기까지는 일단 걸어가서 뺐고요 그 다음에 차원의 문을 통해서 저 위에 가서 죽일 수 있나 좀 보자 자 여기서 아마겟돈 그 다음에 이 친구 에이나 에인 아이고 잘못 썼다 만화 조금 날렸네 한 칸 모자르다 자, 이 친구를 요번 턴에 완전히 제거하진 못했고요. 그 다음 6일차! 이제 슬슬 병력을 뽑을 수 있는 날이 되어갑니다. 제일 점령 많이 당하는 각성에다가 방어용 병력들을 다 심어주면은 이제 더 이상은 어이없게 성을 뺏기고 그런 일이 없어질 거예요. 아인이라고 읽는 거구나, 저걸. 아인이 맞겠네요. 예, 그러네요. 아인... 이 친구도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고 그냥 성이나 먹을까? 와, 두 마리 있네, 위에? 얘네 쳐야겠네? 베이모스 일단 귀환 타서 스트롱홀드로 돌아가자 자, 토미나 일로 돌아와서 아마겟돈이 청소하기 편하군 네, 아마겟돈이 편해요, 많이 520, 730 원딜러 둘 그 다음 위에 조그만 거 하나 여기다 한 발 네 마리? 이거 방무 귀찮으니까 일단 잡아버리고
자, 도망갔죠, 역시나. 아, 이 정도의 병력 가지고 왜 도망을 가는 거야?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도망을 못 치게 하려면 일단 헤이스트가 그게 중급이니까 도망을 못 치게 못 하겠네. 이거를 여기다 한 발. 어, 도망 못 치게 할 수 있겠다. 다행이다. 도망을 못 치게 해야 영웅의 추가 경험치 500을 더 받기 때문에 얘가 레벨 올리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트리스 성 갈 준비 좀 하고 여기서 아이고 아이고 실수. 일단 얘 죽이고 그 다음에 또 막아야 되는 데가 아 네 씻으러 다녀오세요. 알겠습니다. 아 네 불의 구슬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안 끼고 있었던가? 스위칭하기 귀찮아가지고 아닌가? 없었나? 아 불의 책이 있었구나. 구슬이 아니고 아티팩트 다 찾네요. 솔직히 아티팩트 이제 귀찮아가지고 별로 뭐 세트 아티팩트 같은 걸로 합칠 것도 없고 더 이상 리플레이 여기 위쪽에 하나 더 있구나. 저쪽 두 마리 죽였고 여긴 또 어디래? 자 여기에 하나 간 게 보였거든요 방금. 따라가 보자. 어 여기 있다 있다 스티그. 아 병력도 별로 없는데 네 이걸 치려고 이 이동거리 써야 된다는 게 너무 아깝다. 네 아마겟돈이 좋긴 한데 에 근데 그걸 쓰기 위한 어 지금처럼 막 자유자재로 쓰기 위한 조건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마법 그 이민이라던가 아니면은 아마겟돈 블레이드라던가 뭔가 추가적으로 있어야죠. 아마겟돈을 쓰려면 원래 아마겟돈이 적군과 아군 둘 다 때리는 다 타격을 하는 마법이라서 그냥은 좀 쓸 수 없는 그런 마법이죠. 자 포트리스 마저 저걸 까먹었네 이씨. 아우 포트리스에 하나. 저걸 까먹어. 캐슬 하나. 자 이제 1일차 됐고 보물창고 보너스 받았잖아요. 이제부터는 각성에 좀 공격을 많이 당하는 각성에다가 방어용 병력들을 뽑아 놓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되게 병력도 없는 이상한 애가 와가지고 제 성을 뺏어가는 이런 일은 더 이상 없을 거고요. 어 뭐야 깜짝이야. 합류한다고. 근데 뭐였어? 골렘? 다이아몬드 골렘 몇 마리인데? 218마리. 어 그래 얘가 아마 지휘력이 있죠. 그러니까 지휘력이 있으니까 받았고 그 다음에 던전 이쪽이 캐슬이었고 자 1일차이기 때문에 성을 최대한 많이 뺏어야 되거든요. 적군의 성을 공격을 좀 많이 당하는 성 위주로 뺏어야 되는데 자 우선 플라이. 네 골렘 중에서도 다이아 골렘은 상급 골렘이죠. 최상급 골렘 마법에 굉장히 강한 그런 친구들이죠. 자 이제 병력들을 좀 뽑아주겠습니다. 6만 와 겁나 비싸. 여기 스트롱홀드도 뽑고 그 다음에 11만 남았네. 던전도 뽑고 그리고 컴플렉스도 뽑고 2만 6천 남았고 타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 여기는 시장을 써봤자 별로 도움되는 게 없으니까 자 일단 요렇게 턴을 종료하겠습니다. 이로써 몇 개의 성은 방어용 병력이 생겼으니까 막 고블린 한 마리 갖고 와서 뺏고 그런 일은 없어질 겁니다. 타워 쪽에 한 마리 있다. 자 방금 타워 쪽에 한 마리가 보였는데 여기죠? 여기 딱 방어용 병력을 안 뽑으면 되고 거기다가 거니슨 병력이 좀 있는 녀석이니까 한 명을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얘를 돌리면 딱이다. 야 내가 뽑았어야 되는 거를 지가 뽑았어. 네, 저 이상한 건물집 같은 건 뭔가요? 아, 건물이 그 새로 추가된 게 하도 많아가지고 뭘 말씀하시는 건지 감이 안 잡히네요.
너무 많아가지고 추가된 게. 그 다음에 캐슬성이었죠? 아니, 캐슬이래. 타워성이었죠? 타워. 밑에 있는 타워였죠? 밑에 타워. 여기 가서 이거 쳐주고. 아, 알겠습니다. 딱 타워 온 김에 아티팩트 좀 팔겠습니다. 아마겟돈. 이제 적군을 죽여도 그 아티팩트도 안 나와. 너무 학살해가지고. 자, 이런 것들 다 싸그리 팔아주겠습니다. 이 아티팩트도 지정해서 한 번에 파는 그런 게 있어야 돼. 언제 이걸 일일이 팔고 있어? 지진, 외투, 해제, 기원, 마법망토, 해골목걸이, 불검. 이거 사기 낮추는 거 팔고. 기승전 아마겟돈. 이게 적군이 좀 약해서 그래요. 불변의 구슬. 그 다음에, 이거는, 쓰지 말자. 스위칭하기 귀찮으니까. 페널티를 받던 말던, 용매의 도안, 사기를 증가시켜주는 그런 아이템인데 필요 없고요. 바실리스크 같은 것도 팔아버리고. 자, 그래, 다 팔자, 그냥. 귀찮다. 자, 다 팔어, 팔어. 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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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어. 이거 왜 이런 걸 끼고 있대, 근데? 아니, 드레온 날개 옷을 껴야 되는데 이걸 왜 끼고 있지? 이것도 팔어. 귀환. 귀환 스크롤은 팔자. 귀환 다 있으니까 팔고. 해골 뚜껑 남는구나. 그 다음에 타이탄, 물구슬. 아, 내가 있는 구슬이 물구슬이었구나. 자,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아티팩트 쓰지도 않는데 이거 팔아가지고 그냥 병력이나 추가하는 돈으로 써야겠다. 뭐 쓰지도 않는데 이거 뭐 드레온 세트 합쳐봤자 별로 좋지도 않고 파수별 망패 이런 것도 팔아버리고. 아, 네, 솔바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땡, 어서오세요. 하이. 자, 14만이란 돈이 모였으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방어용 병력들을 뽑아야겠죠? 자, 우선 여기 같은 경우는, 다 뽑아줍시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포트리스 뺏으러 갈게요, 얘가. 포트리스를 뺏으러 가지고, 디멘션 도어. 안녕? 아, 조금 모자르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포트리스를 뺏으러 왔는데, 저쪽에 있는 저 신발이, 이 신속장화가 뭔가 탐나네요. 그러니까, 저좀 가지고 가자. 얘가 지금 이동거리가 좀 딸려가지고, 이런 장화 같은 게 필요해. 자, 신속의 장화,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디멘션 도어 써서 못 가네. 요번 턴에 딱갈수 있기를 바랬는데, 가진 못하고. 자, 이제 생긴 돈으로, 이 추가적으로 생긴 돈으로, 방어용 병력들을 좀 뽑아줍시다. 잼, 거너. 그 다음에, 스트롱홀드, 던전, 컴플렉스, 타워, 인퍼노. 인퍼노 중에서도, 아, 일단 여기, 이거 뽑고, 캐슬. 이 캐슬은 어디지? 여기는 괜찮고, 위치가. 여기도 괜찮고, 인퍼노 중에서도 특히나 공격을 많이 당하는 여기. 여기에다가, 아, 여기 병력 많네? 그러면은, 어디다 뽑을까? 그래, 네크로폴리스. 여기다가 병력들을 좀 뽑아주자. 자, 이 상태로 턴을 종료하겠습니다. 네. 버림받았다고요? 자, 인퍼노 쪽에 둘. 야, 저쪽 인퍼노가 진짜, 공격을 진짜 많이 당해. 그 다음에 코브 쪽에 하나. 코브에 하나 있는 게, 토로사, 그 다음에 인퍼노, 미랄다, 그 다음에 로이니스인데 이쪽 인퍼노 성이 병력들이 많단 말이에요. 충분히 막을 병력이 되기 때문에 저기는 뭐 냅둬도 될것 같고 이제 그냥 적군이나 치자. 어차피 7일 제한 걸리면 죽을 테니까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자, 우선 플라이 써서 후딱 가서 성부터 뺏고. 예, 병력을 쭉쭉 뽑다 보면은 돈은 계속 모자르죠, 그냥. 쭉쭉 모자르죠. 자, 아마겟돈 1380의 데미지. 이렇게 우리 투석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부서지는데 그 부서지는 만큼 계속해서 생기죠. 계속 무한 증식하는 투석기. 자, 이 친구도 죽여버리고. 와, 죽이기가 미안해지는 그런 병력이네. 자, 이거를 보자. 요런 거 하나 쓰면 되겠죠? 여기다 한발 쓰고, 가서, 내리고.
마찬가지로 가서 때리고 이렇게 하면 만화를 좀 더 아낄 수 있겠죠? 근데 여기 한 마리 더 있지 않았나? 어, 있네. 역시나 로직이 있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돌아가서 성을 못 먹으면 먹는 거고 다음에 죽일 거니까. 자, 여기 아까 못 쳤던 곳 여기 쳐가지고 고급 대기 마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대기를 지금 만들어야 돼, 진짜. 그래야 조망을 쓰기 때문에 지금 조망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불편하게 계속 경기를 끌고 있는데 딱 없애버려야지. 난나나나나난 반격! 어우, 독 걸렸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은 저 와이번의 독과 그 다음 코브라의 독이 많이 다르죠? 코브라의 독이 능력이 더 좋죠? 그니까 코브 쪽에 있는 7티어 그걸 모르겠단 말이지. 그 호타에서 바뀐 점이 정확히 어떻게 바뀐 건지 몰라가지고. 돼지조망으로 영웅을 못 찾는 건가요? 아니요, 찾을 수 있는데 제가 원하는 거는 이런 곳, 이런 곳에 적군의 영웅이 숨어있다가 내가 가면은 여기 쏙 나와가지고 뺏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돼지조망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밝힌 곳, 그니까 내가 그냥 눈을 찾을 수 있는 곳만 볼 수 있어가지고. 자, 어쨌든 요성도 먹었습니다. 여기도 추가 방어병력을 뽑아준 다음에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조망이 아직 안 됐죠. 아직까지 중급인데 대지를 한번 써봅시다. 맞아, 여기 요성을 먹으러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아, 다이아 골렘을 성에 두고 다니자. 아, 그럴 걸 그랬나? 그럴 걸 그랬나? 지휘력이 있어가지고 그냥 데리고 왔는데 그것도 나쁘지 않네. 자, 봅시다. 적군이 내 성 근처에 있는 게 인퍼노 쪽에 좀 많이 있긴 한데 인퍼노 성은 저건 충분히 막으니까. 자, 코브성 이걸 좀 신경을 써야겠네. 여기다가 그냥 방어용 병력 뽑아주면 알아서 맞겠네. 요 상태에서 턴 종료하겠습니다. 자, 이제 적군의 깃발이 위쪽에 있는 인퍼노 성이 좀 위험해 보이고요. 그 다음 램파트 위쪽에 하나 있고 포트리스 위쪽에 하나. 램파트, 포트리스 위쪽 인퍼노, 캐슬. 와, 막을 거 진짜 많어.